하루 중 가장 화창한 옷이. 나는 사정없이 그에게로 굴러떨어졌다. 이보게. 남의 직장 와서 자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어요. 뭐? 이발부터 해야겠네요. 대체 누구신데? 고려에서 태어나 나 이 드라마 아는데 알다가도 모르겠구나. 이제 어떡하지? 달게 받겠네. 그냥 내가 나갈까? 저 감기 없나요? 못생겼다. 아니요. 내 감정의 정체는 뭐지? 아저씨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요. 왜 자꾸만 보는 것인지. 보게 돼. 웃습니까? 내가 만난 그 어떤 여인도 재수 없어. 뒤끝도 있고. 네가 계속 눈부셔서 하는 말인데. 그래서 내가 너 보러 온 모양이라고. 먼 미래에 있는. 비망록과 함께 공개된 김신의 서신 한 통이 눈길을 끕니다. 실록의 사망으로 기록된 지 한 달 후 쓰인 이 서신에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대상을 향한 깊은 애정과 이별의 슬픔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. 이발하면 되었다. 된 것이다. 안 떠나고 싶어. 그 선택은 내 몫이 아니게 되겠지. 놀라지 말거라. 잘 지내고 있느냐? 나는 잘 지내는 것 같다. 잊었으면 잊어도 되는 사람이다. 그저 많이 보고 싶다. 내가 사라진 너의 생은 계속 환하길. 내 죽음 뒤에 내세에서 다시 만나길. 다시 만난 그 생에선 부디 행복하길. 하늘의 허락을.